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네, 오늘 오늘은 국악 방송, 대중 국악 방송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먼저 수업 들어야 되니까 이따가 수업 다 듣고 국악 방송 가서 그 리코딩을 할 거예요. 수업 다 끝났으니까 지금 빨리 가자. 아, 오늘 너무 춥다. 아, 추운 거 너무 싫은데. 네, 조금 일찍 왔으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독집 한번 가봐야 돼. 여기다 떡 샀어요. 제가 이거 샀어요. 너무 많이 안 샀는데, 근데 사장님이 많이 친절하시고 떡도 맛있어 보여서 많이 구경 갑니다. 먼저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셀레니 거예입니다. 한국 나이로 23살이고요. 98생이에요. 98년생이면 무슨 띠예요? 띠도 아시나? 호랑이 띠. 98년 호랑이 띠. 와.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중남대학교 통치 외교. 반갑습니다. 또 이웃 사촌이기도 하고요. 한국말 어쩜 그렇게 잘하시나요? 열심히 공부했어. 정답이네요, 정답. 열심히 공부한 거. 그래서 수업은 또다 한국어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너무 잘하신다. 대전은 우리에겐 삶의 터전이자 너무도 익숙한 곳이지만 타지에서 온 분들에겐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도시. 어서 오세요. 와, 일단은 제 옆에 엄청난 미인이 앉아 계시는데 직접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레메카리입니다. 한국 나이로 23살이고 98년생이고요. 네. 중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입니다. 학습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얼굴도 예쁘고 미소도 굉장히 아름답고 푸른 눈동자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이 저에게 98년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자, 카메라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유튜브를 통해 볼수 있을까요? 네네, 곧 올릴게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유튜브 채널 홍보하고 가시죠. 어떤 기사를 봤더니 네. 그 한국 드라마 어떤 거는 거의 다 대사를 외웠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이민호가 나왔던 뭐 회식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가끔 가봤는데 근데 지금 술 안 먹어서 가끔 좀 뭔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느낌?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좀만 더 조금 그냥 물만 마셔 마시고 있어. 좀 장구채를 손에 쥐어주고 싶네요. 자, 아니요, 그럼 그렇게 여기서 슬레네를 위해서 홍어까지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엄지척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일단 들어봐. 슬레네를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실 거죠? 네, 그쵸. 아,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올게요. 네, 이렇게 보내. 고생하셨습니다. 와, 말 너무 잘하신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비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